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다 거센 역풍을 맞았던 정부가 오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현재 52시간인 한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희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희진 기자, 먼저 오늘 결과가 발표된 이 설문조사 어떤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노동부가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한주 최장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죠. 지난 3월 발표된 개편 방안은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에서 월 분기 또 반기 또 심지어는 연 단위로 확대해서 연장 근로를 몰아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일주 단위 연장 근로 관리 체계로는 특정 시기 또는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업무량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관리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추진 동력을 상실한 정부는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근로자 3,800여 명, 사업주 약 1,000명, 일반 국민 1,200여 명등 6,000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설문조사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노동연구원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이번 조사를 수행했는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일단 노동부 입맛에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 2%, 일반 국민 46.4% 등 모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 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특히 전체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동의 비율이 한층 높았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꼽혔고요. 그럼 그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어느 정도까지가 좋겠느냐는 물음에는 월 단위가 노사 모두 60% 안팎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분기 단위는 10% 중반대였고 반기와 연 단위는 선택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이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단위를 뭐 지금 주 단위지만 이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이렇게 확대하는 이 방안에 동의하는 비율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높았다는 거고, 특히 근로자들도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비율이 40%가 넘었다는 게좀 의외로 들리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확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지금 주 단위 52시간제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조사에서 지금 제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근로자들은 이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30.9%로 동의한다 28.2%보다 높았는데 업무량이 급증해도 현 제도에서 대응이 대체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업주 경우는 대응이 어렵다가 33.5%로 어렵지 않다 31.3%보다 높긴 했지만 그 차이가 1.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전체의 14.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업주 86%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괜찮다는데 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거냐고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온 반면, 또 연장근로 단위는 확대하는 것이 좀더 괜찮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데서 좀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 수용 가능한 주 최대 노동 시간, 이건 얼마로 나왔습니까? 근로자와 사업주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한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으뜸으로 선택했는데요. 그 한도로는 한주 60시간 이내, 즉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최대 20시간이 근로자 75.3%, 사업주 74.7%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4시간 이내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10%대로 그 다음이었고요. 정부가 애초에 시도했던 69시간 등한주 64시간 초과는 선택 비율이 노사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그러니까 한번 근로하고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동안 연속 쉬게 한다는 건데요. 이게 또 그 근로시간 한도 설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결과 내용들이 조금씩 있는데, 근데 정부는 지금 이 결과를 토대로 지금 근로시간 개편 다시 추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적용하는 업종과 직종, 그리고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으신 대로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대로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일부 직종에서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와 주 최대 60시간 등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노동단체와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이번 설문조사가 답정러, 즉 미리 답이 정해진 질문으로 일관돼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주 52시간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과 직종을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시간 계약 명분용 노사정 대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은 수용하기로 해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희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